오. 와, 지금은 다 됐어요. 퍼펙트입니다. 구력은 반년 좀 안 된.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어우, 나이스. 이렇게는 치는데 방향성이 안 나. 슬라이스가 좀 나고요. 지금 스피드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저는 백스윙이 엄청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백스윙 때 이 하체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체중의 흐름에 의해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가요. 어드레스 때 있던 위치가 여기 있는데 백스윙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쵸? 상체가 뭐 이렇게 오버스윙 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뭘 해드리고 싶냐면 왼쪽 엉덩이가 뭐 이렇게 백스윙 하면서 기대라 이런 건 아닌데 따라가지 않는 선에서 좀 만들어도 돼요. 그럼 제 오른쪽 무릎도 잘 보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공을 저랑 맞대서 한번 어드레스 해보세요. 이 정도의 압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백스윙 하면서 이 공이 일단 떨어지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이 공을 떨어뜨리기 싫다고 기대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백스윙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밀고만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가 이 공을 좀 정타에 맞추려면 하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간단해요.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쭉 가보세요. 쭉. 네. 쭉. 쭉. 예. 네. 아유, 좋아요. 쭉. 그렇죠.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열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쭉. 자, 뭔가 하체 모션이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네,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전에는 아예 뒤에로 중심이 쭉 밀렸다가 나가는 예, 그런 예. 기분이었다가 지금은 뒤로는 당겨지는데 앞으로 살짝 죽는. 그렇죠. 오늘 딱 이것만 잡고 가면 정타 맞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게 오늘 생명이에요. 생명.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케이. 부연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올라오고 보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내려와 보세요. 스톱. 자, 손이 또 많이 나가죠. 이게 슬라이스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제자리로 맞춰볼까요? 그렇지.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좀 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벽이에요. 공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천천히 백스윙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좋아요. 이게 손목이 꺾이는 것보다는 세워지는 느낌. 이 공만 안 떨어지면 돼요. 천천히.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자, 오른 무릎이 너무 펴졌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자, 요 공만 안 떨어지면 돼요. 자, 쭉. 그렇죠. 가만히 계시고 거기서 스윙. 오케이. 자, 요 백스윙만 한번 볼게요. 방금 만든 백스윙의 정면 모션. 여기는 늘 치시던 모습. 왼쪽 무릎이 많이 좀 따라가면서 무너졌어요. 그렇다는 거 오른쪽 무릎도 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오른쪽 무릎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못 밀리게.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은 아마 측면에서 보면 살짝 더 나와 있죠. 요 공간이 많죠. 그렇다고 오른쪽 무릎이 다 펴진 거 아니죠? 네. 아마도 백스윙이라는 거를 축 잡고 딱 잡고 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에이,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그렇죠? 에이, 쭉 가는 건 좋아요, 사실. 뭐 이만큼 가도 상관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와서 치면 되는데 그게 많을수록 물론 체중의 흐름도 좋아서 공은 뭐 뻥뻥 칠 수 있지만 정확도에서는 완전히 깨진다는 거죠. 어때요? 저랑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자꾸 밀고 나가죠. 네, 네. 네. 저도 체중의 흐름에 의해서는 이만큼 가요. 중요한 거는 다시 제자리로 오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럼 왼쪽 벽이 저는 있죠. 살아 있죠. 네네. 무너져 있죠. 그렇죠? 저는 이 가슴판이 아직도 보이는데 안 보이죠, 여기. 그치? 그만큼 몸을 또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거죠. 공만 일단 안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몸이 반응하는 대로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가만히 스윙.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에서 말하는 회전이 아, 이게 밀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만 아시면 돼요. 천천.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이 딱 좋아요.
자, 스윙. 오케이. 편은 훨씬 편해. 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 힘든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공이랑 벽만 있으면은 골프 스윙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얘랑 친구가 돼야 돼요. 벽이랑. 그래서 제 공에 터치 한번 이러고만 계셔 보세요. 지금 공에 공기압이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자, 하나. 둘. 어때요? 셋. 네.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쵸? 네. 이거. 아니죠. 좀 오버하는 겁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 예, 네, 일단 거기에서만 하체가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게 느낌이 다르죠? 네. 예. 네. 기존에는 어땠어요? 이게 밀리고 얘 따라왔어. 손은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몸에서 멀리서 이 공간을 많이 주셔야 이게 잘 모아져요. 네. 이게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손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늘리라는 것 때문에 아마 다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체 모션은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깔딱 펴보세요. 이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오른쪽은. 왼쪽은 이렇게 살짝 나오지는 느낌이 맞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볼 때 이렇게 꺾일수록 안 좋아요. 어때요? 이 손등이랑 이 팔뚝이랑 평평한 게 좋지. 이렇게 되면 헤드가 머리 쪽으로 크로스오버라 그래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저기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레이트 히팅이라고 이 뒤에서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어깨 턴과 이 하체 움직임이 맞는 겁니다.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그리고 제자리. 그렇죠. 가만히 계셔보세요. 스윙. 오케이. 괜찮아요? 안 맞아도 됩니다. 오케이. 모양 다 잡았어요. 나이스. 편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색한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느낌만 그런 건지 부드럽게 확실히 느껴지는 거 같아요. 느껴지죠? 처음에 오셨을 때 핀샷이랑 어드레스도 뭔가 좀 바뀌었어. 오, 확실히 달라졌어. 제 눈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제가 왼 벽을 세워놨잖아요. 어때요? 여기 공간이 많이 없어졌죠? 네. 백스윙 때 이렇게 밀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골반 자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회전이 된 거. 처음에 오신. 그러니까 골프가 이렇게 한 가지가 바뀌면 몇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오버스윙 고치고 피닝 고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체를 안정성 있게 쓰셔야 돼. 20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20분밖에 안 했어요. 몇 개 지나갈게요. 둘. 네. 오케이. 아우 이쁘다. 야, 이제 지금은 뭐 방향성도 좋아지고 정타도 나오고 거리도 스피드에 맞게 좀 잘 나왔어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뒤에서 그림자가 될 테니까 양손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오른쪽만 쭉 늘려 볼 건데 쭉. 그렇죠. 그리고 제끼면 아픈데 스트레칭 하면은 여기가 시원해요. 가슴판이 이렇게 계속. 그렇죠. 약간 먹는 느낌으로 지면을 계속 봐야 돼. 그럼 이쪽이 뭔가 딱 차요. 이 둥근 쪽이랑. 거울 보시면서 저랑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골프에서 말하는 중심, 뭐 축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1번, 2번, 잡고, 잡았을 때, 그렇죠. 제자리. 머리 뒤로 제끼면은 아파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칭 하면은 체중이 또 뭔가 뒤쪽으로 와지죠. 그렇죠. 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쭉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악수 잡고 제자리. 그러니까 이 안에 골프 백스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과 그렇지. 너무 좋은데? 오케이. 다시 풀고 한번 빵 때려볼게요. 와, 지금 백스윙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백스윙이 그대로 나왔어요. 밀리는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만 보면 또 모르니까 또 항상 비교해보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오늘 어드레스는 얘기 안 했는데도 어드레스도 바뀌었네요.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페이스 투 패스라는 게 공이 맞았을 때 페이스가 뭐 열렸냐 닫혔냐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페이스가 공 칠 때 엄청 닫혀 맞아요. 그대로 올려보세요. 좀 닫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립을 틀어서 똑바로 맞추지 마세요. 여기서 채 놔보세요. 그죠? 페이스만 세팅을, 여기 맞는 거죠? 그죠, 그대로 그립을 교정하면 안 돼요. 딱 들어봤을 때 페이스가 지금 닫혀서 있었던 거거든요. 애초에 잡을 애초에. 때 그래서 지금 닫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잡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이스. 점점 힘을 쓰시는데? 안 멈췄다가 이제는 좀 열리네. 반대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케이, 그립 한번 체크 잘 하시고 준비되면 가볍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또 나이스. 이제 페이스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제 제로 값에 가까워졌어요. 아까 막 12도 13도 막 이렇게 8도인데 웬만하면은 어드레스 때 다 잡고 결과를 기다려 보아도 좋아요. 스윙으로 고치면서 막 방향 잡고 이런 거보다. 오케이, 내려오고. 오! 아니, 힘이 이렇게 좋아. 와, 지금은 다 됐어요, 이제. 퍼펙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근데 딱 요 선 안에서만 저라면 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 것 같아요. 확실히 하체 안정성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백스윙도 오버스윙도 고쳐지고 오버스윙에 크로스오버가 같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뭘 비거리를 더 보낸다 이런 거보다는 계속 정타 확률만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아, 이건 또 슬라이스가 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지금 예전 습관이 또 나오죠. 그냥 지금은 편하면 안 돼요. 뭔가 그 익숙해질 때까지는 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완전 괜찮죠. 이게 10개 쳐서 최소 7개, 8개는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백스윙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하체의 모션이 이게 맞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같이 다 무너졌었던 거죠. 출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을 몸에서 계속 이쪽이 늘어지게 만들어 텐션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도 깔딱 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랬을 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공간이 많을수록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밀리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면을 좀 많이 좀 응시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백스윙. 그렇죠. 그래서 악수 잡고 제자리. 제자리 할 때도 다시 이쪽. 악수, 제자리. 알겠죠? 모든 게 이제 체중의 흐름이랑 다 제자리로 와야 돼. 또 이 두 가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또 한 몇 가지가 같이 바뀌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 겁니다. 나쁜 쪽으로는 안 바뀔 거예요. 다운스윙이나 이런 거는 좋은 백스윙 안에서 어느 정도 오니까 너무 이쪽에만 공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번 때려볼까요? 그럴까요? 느낌을 좀 과격하게 제가 한번 느낌만 줄게요. 백스윙 해보세요. 내려. 지금도 채 다쳤죠? 네.
둘, 셋, 넷. 뭐 힘이 느껴지죠? 네. 느낌 살려서 한번 딱 때려 볼게요 이제. 아유 샤. 아우 지금 뭐 한 250까지는 이렇게 좀 방향도 좋아지고 맞춰 놓았어요. 여기서 아마 더 때리고 싶으면은 약간 체중 흐름 살려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또 무너질 거라서 또 정타 확률이 올라갈 때까지 막 찾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렇게만 해도 250은 가거든요 지금. 아이고. 네 잘했어요. 끝났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샷이었잖아요.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피날레 샷인데 어때요? 벌써 이만큼이 왔잖아요 처음. 그렇죠. 물론 지금도 많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잖아요. 그 다음 체중이 제자리로 오는 시간이 너무 너무 좋잖아요. 벌써 공 치고 나가는 거 그만큼 급하다는 거. 여기 보면은 손 위치가 완전 다르죠? 네. 그죠? 완전 몸 앞에서 지금 막 찍어 덮이고 있는 거. 고생했습니다 진짜. 땀 이렇게 많이 흘리시고. 난 아까 한 2시간 레슨 한 줄 알고 시계를 봤다니까요. 20분밖에 안 됐어.